특별한 콘서트 하면 떠오르는 가수 김자우 씨가 후배들과의 가을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사색 동화라는 제목의 조인트 콘서트인데요. 휘성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그리고 M2M이 함께한다고 하네요. 다른 공연과의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사색 동화의 포스터 촬영 현장 소개합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서울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는 흐르는 시간을 좀처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스타들과 취재진, 스태프들이 뒤범벅된 이곳은 김장훈 연출의 조인트 콘서트, 사색 동화의 포스터 촬영 현장.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곳은 우리 저 네 팀이 함께 공연하는 사색 동화라는 아주 낭만적인 공연의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혼자 막 생각을 했대요, 밤에. 진지하게 공연 내용을 의논하는 김장훈과 M2M 그리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여기서부터 평범한 조인트 공연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데요. 휘성이가 이렇게 정적일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면이 있었. 되게 놀랐는데. 춤 잘 추는데. 아니,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왜 하늘에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알려드렸는 거야. MTM이 그냥 꽃 속에 갇혔구만, 꽃 속에. 김자훈은 왜 불을 질르고 그래? 불 저렇게 질렀어. 이 정도 느낌이. 이제 내 사람 아닌데 기억 속에 두른 것도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모인 사색 동화의 주인공들. 포스터 촬영 준비는 뒷전.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촬영을 하려다 말고 갑자기 사라지는 김장훈. 후배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과연 연출답습니다. 이번엔 세련된 턱시도로 갈아입은 멋진 다섯 남자. 밤샘 촬영에 피곤함은커녕 서로의 촬영을 모니터해주기에 바쁜 모습. 와, 너무 이뻐. 사색 동화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 합니다. 아, 희성이 멋있어, 희성. 오케이, 좋아요. 다시. 휘성의 촬영이 끝나자 모든 출연진의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저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자아 도취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좋았어요. 괜찮았지? 유일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는. 아, 진짜? 제 외모에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이게 그냥 부끄러워서 하면서 찍는 것보다는 그냥 철판을 까는 게 오히려 찍는 게 제일 자신감. 이번 공연의 선장 김장훈의 촬영이 시작되고 김장훈 씨 슬슬 몸을 풀어보는데요. 오색 오늘 직접 만나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재밌게 잘 될 것 같다는 거. 게다가 밤새 잠도 못 잤어. 걱정하더라고. 우리도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딱 하나 걱정되는 게 날씨 추운 거. 추위가 오면 어떡하나인데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준비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세상의 기온은 차갑지만
몸이 느끼는 따뜻한 기온이 너무 따뜻해서 추위를 못 느끼도록 최선을 다 한번 해보려고. 꼭 오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정말 일생일대 가장 즐거운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호주에서 베테랑다운 세련됨이 묻어나는데요. 이번엔 세 글자로 올가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M2M의 촬영. 공연 포스터에는 세 멤버 중 가장 어린 정환군만 실리게 되는데요.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사진 촬영. 하지만 그 순수함이 어린 왕자 컨셉에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조인트 콘서트를 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가수들이 뭉쳤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잘 어울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재밌는 시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와주세요. 10월 말에 펼쳐지는 우리 저 휘성 씨,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씨, M2M 씨, 그리고 김자훈, 저렇게 네 팀이 함께하는 사색동화는 아마 그 이름만큼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조화로울 수 있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니까 꼭 많이 들어오시고 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뛰고 발라드 적고 마지막 가을을 저희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밤, 야외에서 즐기는 멋진 남자들의 야심찬 콘서트. 사색동화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